그 제가 제일 애착하는 염주는 지금 여기 차고 있는 이게 뭐죠? 어? 아니 보리수보다 더 좋은 거. 아니 연시도 아니고. 어? 그런 거 고급만 생각한다. 제일 싼 거. 율무. 율무 염주. 율무 염주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게 본래 이 율무 염주에는 연유가 있어. 그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불교 역사는 너무나도 오래잖아요. 그 스님들이 율무 염주를 차고 이렇게 만행을 하다가 그야말로 먼 길을 가고 먼 산을 가고 고개를 넘고 바다를 건너고 외롭게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그대로 그 가는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힘이 다해서 거기서 열반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를 만나서 열반에 든다든지 아니면 뭐 눈에 갇혀서 열반에 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염주를 율무 염주를 차고 계신 스님은 거기서 율무 염주 그대로 열반에 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 흔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율무가 한 무더기 와 이렇게 피어 있으면은 아 거기에 스님이 열반에 들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무 염주가 그런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연시도 예를 들어서 고려 때 그 연시를 그 전에 우리가 몇백 년 뒤에 심어서 꽃을 피웠잖아요. 연시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율무도 이게 아주 오래 가도 오래 가지고 있다가도 심어도 역시 이제 그게 온도가 잘 맞으면은 그 싹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 나서 또 이제 이거 뭐 108개지만은 108개가 이제 그 다 싹을 틔우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죠. 거기서 또 이제 몇 년 지나봐요. 그게 전부 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또 피고 또 피고 하면은 그 율무 밭이 되는 거야. 그런 사연들이 있는 그런 그 염주입니다. 예. 돈으로 치면은 가격으로 치면 제일 싸요. 또 율무 염주가. 율무 염주도 또 이제 조금 못생긴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참 잘생겼어요. 작고. 그래서 여기 종종 상묘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배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또 좋은 보배, 아주 좋은 보배로서 봉씨의 불급 불탑이라 부처님과 부처님 탑에다가 받들어서 시주했다 이 말이야. 여기 해시 제 빈빛 그 부처님이나 부처님 탑에만 공양 올리면 그건 이제 그 보살행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시했을세 해시 은혜로서 베풀었을 때 모든 빈핍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보시했을세 시고 덕성 차원명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 광명을 얻었다. 무슨 광명? 보엄이라고 하는 광명. 보배로서 장엄하다 하는 그런 광명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 현실적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무슨 그 이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모르겠고 사실은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마음의 그런 거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거 마음의 문양한 보배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방광명 향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보음이라 그랬고 여긴 향음이야. 그 향음 스님이라고 하는 큰 유명한 스님도 계셨어요. 옛날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그 광명 이름이 향음이다. 향으로 장엄하다 그랬어요. 차광능각 일체 중하여 이 광명이 능히 일체 중생을 깨우쳐서 영기 문자 열가 의하여 그 냄새 맞는 자로 하여금 이 들을 문자는 소리를 듣는데도 문자를 쓰고
냄새를 맡는데도 문자로 써요. 냄새 맡는다는 뜻은 없어요. 문이야. 이 향음이라고 하는 그 광명을 예를 들어서 맡는 자로 하여금 열가위라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마음을 즐겁게 해서 결정당성 불공등이나 마땅히 결정코 마땅히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게 한다. 그렇습니다. 향음이라고 하는 그 광명은 그 광명을 맡는 사람 향음이니까 향기란 뜻이죠. 뭐 향기가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결정코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게 한다. 향기만 잘 맡아도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안희비설 스님 육건님 무엇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또 인천묘보로서 하늘과 사람과 천상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아름다운 향으로서 이 도지하야 땅에 발라서 향을 가지고 땅에 뿌린다는 뜻이죠. 향에 뿌려서 공양일체 재승왕하고 일체 최승왕 가장 수승한 왕 부처님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여기 조 탑 급불상일세 또한 탑과 불상을 조성했었세. 그래 향으로서 탑을 만들고 향으로서 불상을 조성한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최초 부처님이 이제 불상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 뭐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천상에 올라갔는데 그 나라 왕이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나라 종학가인데 네 부처님 보았제? 예, 봤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조각해봐라. 나 부처님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전단향으로 부처님을 조각했어요. 조각해가지고 이제 모셔놨는데 그래 여기 이제 향으로서 부처님과 불탑을 조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불상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늘 예배도 드리고 가서 대담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불상의 시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상을 조성해서 제 시고로 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느니라. 그래 이제 우리 불자들도 뭐 불상 조성하기를 좋아하죠. 또 요즘은 또 그 불상 조성하는 데는 시주도 잘 되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불상을 많이 그렇게 조성해서 또 부처님 형상이 그렇게 또 천박하게 보이는 그런 수도 있어요. 또 조성할 때 막 정성 들어서 하지 못하고 찍어내잖아요.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니까 좀 그런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하는 그런 그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향음이라고 하는 광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방 광명 잡장음이니 또 방광, 우, 방광입니다.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잡장음이다. 여러 가지로 장음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서 했는고 여러 가지가 보당, 보번, 보계, 무항수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 된 그때, 보배로 된 번, 보배로 된 일산 그런 것이 무항수라고 하는 말은 한량없는 많은 숫자, 한량없는 많은 숫자. 당이나 번이나 일산은 그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래 등장하는 것이 당이고 번이고 일산입니다. 할세 이런 것이 이제 경전에 본래 있는데 요즘 이제 사찰에서도 무슨 행사하면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절에서 하는데 내가 참석을 해보니까 그 뭐 못난 사람들 그 일산이라도 하나 이렇게 바치고. 또 지나가는데 뭐 붉은 카펫도 깔고 하니까 훨씬 보기는 낫대요. 뭐 하는 것 같고 장엄스럽더라고요. 이 중생 세상은 상견 중생이 모두 모여 살고 형상을 봐야 마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제일 근사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근사하게 꾸미려고 해요. 그 어떤 나라에서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법문하면은 그 법상을 아주 근사하게 잘 꾸며요. 덕이 있는 스님은 그렇게 이제 잘 꾸미고 또 주변에 뭐 수십 명 그 스님들을 또 모셔서 장엄을 딱 하고 또 거기다 이제 시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설판 시주라 해가지고 한 뭐 20, 30명을 또 이제 방향을 대중을 향해서 또 좋은 의자에 가서 이렇게 앉히고 그렇게 대만에서 법회 큰 걸 하면 이제 되게 그렇게 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장엄이죠. 잡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엄으로서 하는데 이제 당, 번, 개 이런 것으로서 한량 없는 숫자로서 한다. 그리고 또 분향, 산화, 주, 중학 그랬어요. 향도 만 좋은 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도 많이 갖다 꽂고 또 주, 중학이다. 여러 가지 악기로서 중락이 아니고 악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서 연주해서 성읍 내외 개충만이라 성과 읍과 안 밖으로 성읍 안밖으로 뭐 도시 중심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변두리까지도 전부 가득히 그런 형상을 그런 것들을 이제 늘어놓고 공양 올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본이 미묘 묘화금과 본래 미묘한 기화금과 아주 춤과 음악 그런 것 그리고 중향 여러 가지 향과 묘화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당과 깃대와 일산 등으로서 가지가지 장엄하여 종종 장엄 공양 부릴세 가지가지로 장엄하여 부처님께 공양 올렸었세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이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저기 작년 가을인가요? 금년 봄인가 모르겠네. 작년 가을이구나. 저기 구미 김천이가 거기 가서 이제 법회 한번 하는데 그 일산을 이렇게 들고 쭉 따르게 하고 또 뭐 붉은 카펫을 이렇게 깔고 그런 거 한번 대접받긴 받아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 것으로서 이제 공양해서 여기는 이제 가지가지 장엄으로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공양하면은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본래 잘난 부처님, 설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들이야 뭐 그렇게 안 해도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그 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더 이제 복이 될 수도 사실은 있죠. 또 우방광명명 엄결이라 그랬어요.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엄결. 아주 장엄할 엄자하고 깨끗할 결자랍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결이니 영지 평탄 유여장이라 땅으로 하여금 평탄하게 땅을 평탄하게 다듬어 그래서 마치 손바닥과 같이 그렇게 한다. 땅이 평탄하고 굴곡이 없으면 손바닥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장엄 불탑 급기처일세 불탑과 그리고 그 불탑이 있는 주변 환경들을 잘 장엄했을세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불탑에다가 그 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와서 그 똥을 넣었는데 개가 그 똥을 이제 먹어서 치웠으니까 그 공덕이 오직하겠어요. 개가 아이가 낳은 그 놓아놓은 그 똥을 먹어서 불탑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공덕이 대단하겠어. 이것만 봐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개가 이제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삿된 이제 개를 지킨다고 해서 그러면 개처럼 그렇게 그 불탑을 예를 들어서 뭐 혀로 핥는다든지 아니면 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그걸 또 개처럼 먹는다든지
그런 또 외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가 천상에 태어난 거 그것만 보는 거야. 그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실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 그 소견이 넓게 그렇게 그 알아야지 소견이 좁아놓으면 한 가지만 봐버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자주 그렇게 언급해서 그런 계율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엄결이라고 하는 광면, 그래서 광면을 얻게 됐다. 그런 뜻이니 시고덕성 차고 광명이니라. 우방 광명 명 대운이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대운이라 큰 구름이다. 능기 향운 우 향수라 능이 향의 구름을 향의 구름을 일으켜서 향수를 비내립니다. 향수를 비내리라. 이수세탑 급정원일세 물로서 향수로서 탑과 그리고 정원들을 깨끗이 씻을세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 광명을 얻었다. 대운이라고 하는 그런 광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삶이 전부 광명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은 저절로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광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이 그 하루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그 우리가 무심코 그렇게 이제 지나쳐서 그렇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그 소중함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어찌 광명이란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우보익생 만화홍이라 보배가 그냥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그냥 끊임없이 비 쏟아지듯이 장마철에 그것도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손을 놀리고 눈으로서 사물을 바라보고 귀로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또 입으로서 필요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소홀히 그냥 넘겨버려서 그렇지 세밀하게 그 가치와 훌륭함을 그 위대함을 한밀히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은 그야말로 참 다이아몬드가 한순간 한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수도지수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 어찌 광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가 광명이에요. 빛나는 광명이라 우리 삶이 한순간 한순간이. 그런 표현으로도 사실은 뭐 아주 부족합니다. 생각하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것이 없죠.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이루었다. 우방광명 명엄구라 그랬어요. 또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의 이름이 엄구 그랬어요. 장엄 엄자 가출구자 아주 여러 가지를 갖췄다 이 말이요. 가출구자. 제대로 장엄되게 갖췄다. 제대로 갖췄다. 이런 뜻인데, 영, 나형자, 득, 상복이라. 나형자. 뭐, 인도에는 그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옷이 없어서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헐벗은 사람들이 세상에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형자로 하여금 상복을 얻게 한다. 그래서 엄구예요. 상복이란 뭡니까? 제일 좋은 옷. 아주 훌륭한 옷을 얻게 합니다. 음신묘물 이위시일세 음신묘물 묘물로서 몸을 장엄함으로 묘물로서 장엄하여 그것으로서 보시를 할세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냐. 오늘 아침 신문에 아주 그 참 불자로서는 아주 기쁜 그런 그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인도의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는데 그 사람이 불가촉 천민으로서
사선 계급에도 들지 않는 불가촉 천민으로서 당선이 됐어요. 두 번째 당선이 되면 역사적으로 불가촉 천민이 지금부터 여러 해 전에 한번 있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서 천하게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한이 맺혔고, 그 한이 맺힘으로 해서 그 한을 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정리하고 공부한 거죠. 열심히 정리하고 공부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복 많이 짓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뛰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찍어서 거기는 뭐 물론 그 선거인단이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국민 전체가 낱낱이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이 낱낱이 투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선거인단은 대개 바라문족이라든지 뭐 찰제리, 군인, 뭐 벼슬아치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저 그 불가촉 천민을 그렇게 참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69%인가 68%인가 그 정도로 얻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인도의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도 불교가 거기 부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성인이라는 게 이미 알려졌고, 그리고 인도는 부처님이 인도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왕족 출신으로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인이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공자가 말씀하신 문자부터 쓰잖아요. 문자. 문자 착 쓰면서 이건 공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국격을 높이는 거야.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라 인도 정치인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날 때 우리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생한 나라다 말이야. 4대 성인 가운데 최고 가는 성인을 배출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드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분위기가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성지가 많아서 전 세계에서 부처님 성지를 찾아서 순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사에서. 그 영향력으로 부처님의 인도에서 가장 뭐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 사무치게 그 크게 영향을 주는 가르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것도 이제 불성 진여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왜 그렇게 계급을 매개 가지고 그렇게 사람 차별하느냐? 그것이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알게 모르게 크게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제 사람 차별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못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그 사선 계급이라 할지 그런 것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함부로 차별을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차별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그 어디 차별합니까? 도저히 서로 차별 못하냐. 차별했다가는 이제 뭐 갑질이다 해가면 야단 나잖아요. 인도 사회도 사실은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교의 영향이고 부처님이 그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영향력으로 그래도 이제 옛날에 이제 법무부 장관 지냈던 사람이 그 또 이제 인도에서 법무부 장관 지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불교를 크게 일으킨 그런 그 사연도 있고 이번에는 또 이제 그분이 불자라는 말은 없지만은 불가촉 천민이 그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그래 돼서 특별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건 아주 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신 묘물, 몸을 장엄하는 묘물로서 보시를 했을 때 이거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다. 엄구라고 하는 광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시주하고 제공하는 거 너무나도 이제 바람직한 일이죠. 우방 광명 명 상미다 그래서요.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상미 가장 훌륭한 맛이다 그런 말입니다. 상미 최고의 맛이니 능영기자 획 미식이라 능이 줄인 사람으로 하여금 미식을 아름다운 좋은 음식을 얻게 합니다. 종종 진천 이위시일세 가지가지 진기한 그런 그 반찬 음식으로서 시주를 했을세 보시를 했을세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상미라고 하는 광명을 얻었다. 이거 보면 뭐 우리가 광명하면 어떤 빛을 생각하는데 빛같이 우리 삶에 그러한 어떤 작용과 영향력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방 광명령 대제니 대제 큰 재산 큰 재산이라고 하는 광명이니 영 빈핍자 획 보장이라 빈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장을 얻게 한다. 보배 창고를 얻게 한다. 대제라고 하는 광명 우리가 보던 광명 중에 제일 좋은 광명이죠. 이 무진물 씨 삼보일세 이 무진물 씨 삼보일세 시고 덕성 차 광명이라 무진물 다함이 없는 사물로서 삼보에게 보시했을세 시고 덕성 차 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차 육광으로 육근청정이라 그랬습니다. 여섯 가지 광명으로서 육근청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근 아니 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우방광 명 안청정이니 또 방광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안청정이다. 눈이 청정하다고 하는 광명이다. 능력맹자 견중색이라 능이 눈어두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색깔을 사물을 보게 한다. 이등십을 그것은 이제 등으로서 부처님과 불탑에 시주했을세 등과 등불뿐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 옛날 관습인데 사실은 전기 이전에는 이 등같이 참 길을 밝히고 도량을 밝히는 게 없죠. 기껏해야 횃불이거나 등불이거나 그랬는데 이제 전기가 사실은 이렇게 발달해 버렸으니까 등불을 그렇게 뭐 킬 까닭이 없는데도 또 그 어떤 저 관례로서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불을 또 많이 이제 밝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등으로서 부처님과 불탑에 시주했을세 시고로 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우방광 명 이청정이다.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이청정, 귀자, 귀가 청정하다. 그 말이죠. 능형 농자 실선청이라 능이 눈어두운 귀어두운 사람으로서 하여금 잘 듣게 한다. 이청정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악기로서 부처님과 불탑의 연주 즐겁게 연주하여 즐겁게 했다. 옷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해서 불과 불탑에 연주해서 즐겁게 했을 때 시고로 덕성 차광명이라 이런 까닭